직업 여성조차도 자기가 직업 여성처럼 보이는 걸 싫어한다. 자, 오늘 또 아름답지만 심각한 주제요. 처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의 심리.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까요? 자, 외치고 갑니다. 잘생긴 놈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만나야 잘생긴 거다. 아름답게 외치면서 낙동강 대범람 하기스 왕창 준비해서 나눠차고 들으시는 겁니다. 자, 여자를 만나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바로 오빠, 솔직히 말하면 처음이야. 혹은 뭐야? 오빠, 나 솔직히 두 번째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거지. 뭐, 너 클럽 자주 와? 아니, 나 클럽은 잘 안 다녀. 오늘이 두 번째야. 라든가. 아니, 나 클럽 잘 안 다녀. 오늘 처음이야.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뭡니까? 다음 주 가면 뭐야? 또 마주쳐. 또 거기서 뭐야? 파이팅 넘치게 남자애들 연락처 따고 있어. 또 뭐 있어? 남자한테 연락처 자주 줘? 아니, 나 오빠한테만 준 건데? 라든가. 그 친구가 여자애 지 넘클했다고 해서 카톡 부숴보면 누구야? 그 여자의 얼굴. 또 뭐 있어? 너 지금까지 남자랑 몇 번 사귀었어? 그럼 뭐예요? 남자랑 사귄 거 별로 안 돼. 뭐 제대로 사귄 건 한 번? 두 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대로. 제대로. 그럼 씨, 안 제대로 사귄 건 뭐야? 안 제대로 사귄 거 한 만 번? 제대로 사귄 거 한 두 번? 그럼 뭐야? 만 두 번 사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비슷한 거 물어보면은 뭐 20대건 30대건 여자애들은 뭡니까? 한결같이 처음이야 혹은 두 번째야. 근데 뭡니까? 졸라 능숙해. 뭐가 능숙해? 그런 것들이 능숙한 거지. 그래서 뭔가 뭐 말하는 건 분명히 처음이라고 하거나 두 번째인데 본 게임 들어가면 졸라 능숙하니까 푸시들이 부르르 떨게 되는 거지. 이거 뭔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씨, 그냥 뭐야? 다방면에서 너무 능숙하니까. 키스해보면 뭐야? 푸시가 그냥 뭐야? 세상 느껴본 적 없는 스킬이야. 이런 씨 능숙한 키스 스킬을 당하면 솔직히 푸시 입장에서는 정리하기 힘들지. 왜? 도저히 뭐야? 처음이라 두 번째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뭐야? 푸시들은 뭐야? 푸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그냥 좋으니까 부르르 떨면서 두 번째라고 그냥 인정해버리지. 뭐 아무튼 간에 도대체 왜 여자는 경험을 이렇게 한없이 축소시킬까? 왜 그래? 바로 ASD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ASD가 뭐예요? Anti Slut Defense. 뭐 굳이 설명 안 할게. 어떤 여자도 남자한테 쉽게 자기 몸을 어떤 허락하는 그런 낮은 가치의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 또 이제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선생님, 그럼 분가분가를 그러면 쉽게 허락하는 여자는 낮은 가치인가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분가분가를 즐겨.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자들은 이 여자가 정숙한 여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든다고. ASD 기제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심지어 뭐야? 직업 여성조차도 자기가 직업 여성처럼 보이는 걸 싫어한다.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이 여자가 그런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즐긴다 안 즐긴다 이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야. 여자 입장에선. 알겠어. 그래서 너를 딱 만났어. 여자가. 근데 너는 여자가 어떤 애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아무튼 모를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고수들은 여자 숨소리만 들어도 칼리가 되지만 우리 푸시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당연히 처녀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면 뭐야? 최소 경험이 졸라 없어 보이게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훨씬 얻을 게 많지 않겠냐? 당연히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형은 솔직히 말하면 대충 여자랑 한 시간 정도만 딱 대화 나눠도 솔직히 다 보이거든. 아니면 뭐 2, 3일 정도만 톡해도 얘가 어떤 삶을 살았겠다 이런 거까지 솔직히 다 판별이 되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초인력 같은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만나봐서 그래. 거의 뭡니까? 거의 기계적 수준으로 이걸 하니까 반복화되고 패턴화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판독이 되는 거야. 인간은 뭐야? 생물학적 기계다 보니까 행동 패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라고. 알겠어. 뭐 아무튼 우리 푸시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여자가 칼리가 딱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애가 만약에 그런 처녀라는 느낌을 주거나, 그치? 행색을 잘하거든, 여자들은. 그리고 거기다 말까지 하고 행색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뭐야? 어떻게 하겠어? 질러버리는 거라고. 평균적으로 볼 때 여자 푸시들은 적은 반면에 남자 푸시들은 졸라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 입장에서 질러버리는 거라고. 자기는 처음이다. 아니면 두 번째라고. 오케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보단 두 번째라고 얘기해. 오히려. 왜? 두 번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경험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 보이는 거는 또 싫어해. 여자애들이. 이게 졸라 웃기지. 오케이? 그리고 왜냐면 이 남자랑 뭐를 하려면 어차피 이 남자가 알게 되잖아. 그치? 아예 경험이 없다고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처녀의 느낌을 주기도 첫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라는 느낌을 주기도 쉽기 때문에 여자들은 두 번째라는 전략을 훨씬 많이 씁니다. 알겠죠? 또 멍청하게 여자가 또 선생님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치연치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두 번째라고 했어요. 우리 순진푸 씨들은 씨 그냥 여자가 두 번째라고 말하면 그냥 두 번째로 확 믿어버리니까 뭐야 그냥 와 지현 씨가 32이지만 정말 순수한 삶을 살았구나. 나도 그에 맞게 순수한 모습으로 헌신해야지. 얼마 베이지도 않은 막화력을 그냥 깡그리 날려먹곤 하는데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항상 뒤에 공이 두 개 정도 빠졌다고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물론 실제로 두 번째일 수도 있어. 근데 아주 극소수 20대 초반 여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20대 초반 넘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약간 냄새가 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ASD를 맛볼 때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 알겠어? 어떻게 대해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겁니다. 알겠어? 그냥 여자가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소리구나 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그런 다음에 그냥 막아 후후후 털어서 나의 갈 길 좀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무슨 여자가 순진하냐 아니죠. 그 다음에 보는 거지. 항상 푸시들은 괜히 여자애가 막 그런 척하면은 순진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푸시로 가버리는데 뭡니까? 그냥 예비 번호 1번 뽑으시는 겁니다. 알겠어? 여자는 늘 자기가 남자에게 첫여자이길 바란다고. 그 가치가 뭔지 아니까. 근데 이미 첫여자는커녕 씨 48번째 여자가 되기도 힘드니까 푸시라도 그냥 건드는 거지. 오케이? 이 느낌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자가 내가 처음이다 두 번째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럼 일단 믿고 가시는 겁니다. 알겠지? 야 그리고 혹시나 처녀를 졸라 찾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졸라 없는 여자를 찾는 그런 걸 꿈꾸는 또 연애 경험이 오히려 많은 친구들은 여자가 나한테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제대로 나를 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 근데 푸시들은 이 연애가 경험이 없는 푸시들은 관념 자체가 이런 약간 선비 사상에 오염된 푸시들이 막 졸라 많이 존재하거든. 나는 처녀만 만날 거야. 관계가 없는 깨끗한 여자만 만날 거야. 막 이런 애들도 존재할까? 도덕성이 저 하늘 끝에 다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연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알겠어? 연애는 사람 대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다루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외모를 봐야지 당연히 그런 거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성을 갖고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치?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혼자 선을 이미 저 위까지 정해버리면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잘못된 관념이니까 처녀만 찾는다? 어떤 푸시력이 칼리력도 안 되는데 착한 여자만 만나서 진짜 그런 여자랑 살겠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알겠어? 배움과 동시에 그런 사상을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일단 여자가 만나는 게 중요해. 너는 무슨 처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 쉬워. 여자한테 괜히 쓸데없는 분노를 갖지 말고 네가 정말 어떻게 현대사에 맞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점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좀 해안을 갖고 막 열심히 배우면서 파이팅 넘치게 흐흐흐흐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아름답게 깨닫는 걸로.